자, 안녕하십니까. 자, 심장의 직구석 골프 레슨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회만 하고 안 알려줬어요. 나름대로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뭐 직구석에서 하는 레슨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름대로 내가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중요한 윤프로도 못하겠대? 이게 뭐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협박 전화를 하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안 하면 죽는다고. 이게 뭡니까? 내가 안 한다는데. 내가 안 한다는데 왜 강제로 하라 그래? 나 참나. 별 이상한 민수 형님이에요. 자, 오늘의 주제. 또 이것도 민수 형님이 시켰어. 퍼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퍼팅. 골프에서 파 70이라고 치고, 파 70에서 퍼터를 그린에서 두 번씩 한다면 총몇 번이죠? 18 곱하기 2? 35? 36이잖아. 36. 자, 퍼팅은 36이에요. 그러면 골프에서 반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타수의 반. 엄청난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100돌이든 90돌이든 80돌이든 퍼팅만 잘하면 타수가 엄청 준다는 거죠. 멋진 드라이버 샷도 한타, 짧은 거리도 한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퍼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퍼팅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 퍼팅을 할때 머리가 움직이는 사람, 대부분이죠. 자, 요것을 대해서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뭐 퍼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동작이 있죠. 자, 뭐 퍼팅 그립을 잡습니다. 뭐 하고 어드레스 쓰고 뭐 그냥 기본적인 건데, 볼이 어떻게 돼야 되죠? 볼이 눈 바로 밑에 있어야 되죠? 뭐 이쪽으로 보면 그죠? 이건 뭐 기본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 좀 웃기죠, 그죠? 볼은 항상 눈 밑에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너무 안 쳐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 이건 기본이니까 특별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체중은 어디 있어야 돼? 60대 40, 그죠? 60% 40%. 약간 이런 느낌. 손은 볼 포지션 중간보다 약간 왼쪽, 그죠? 뭐 이건 기본이니까. 손은 어떻게 앞으로 살짝. 이것도 기본이에요. 자, 요것을 기본으로 잡고 오늘의 주제 뭐?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치죠. 그죠?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다는 거죠. 왜? 공 나가는 거 보고 싶나 보죠. 내가 공을 쳤어. 볼이 들어가나? 들어가네. 이거를 쓸 보고 싶은가 보죠. 궁금한가 보죠. 저도 사실 가끔 보는데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요것을 고치는 법을 한번 윤주영 프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윤프로님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윤주영 프로님 모셨습니다. 자, 윤주영 프로님 뭐 날이면을 항상 뭐좀 멋있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의상도 뭐 사실 이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옷이 질이 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촬영한다 그러니까. 자, 오늘의 주제, 퍼팅할 때 머리 움직이지 않기, 이거 움직이지 않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직구석 골프 레슨이니까 중요한 게 뭐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도 집안에 있는 연습 물건을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쓸 물건은 바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퍼팅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윤주영 프로님과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우리가 해보니까 상당히 교육적이야. 자, 한번 볼까요? 자, 윤종 프로님 오시고. 자, 머리를 움직이지 않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벽에다가 데리고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끝까지 거울을 갖다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끝까지 쳐다보나 동전 갖다 놓고 치고 동전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그중에 저는 마우스를 쓰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자기 목에 걸어 놓으시고. 자, 마우스를 자, 마우스를 걸고, 자, 마우스를 걸고 퍼팅을 하는 동안
퍼팅을 하는 동안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게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말했듯이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제가 이제 말했듯이 머리를 안 움직이는 방법에는 뭐 동전을 위에 올려놓고 동전 쳐다보기, 그다음에 뭐 벽면에 놓고 하기, 그다음에 거울을 갖다 놓고, 뭐 여자분들 파운데이션 뭐 거울 있죠? 이런 거할수 있어요. 이 방법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 특이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자, 이 방법에 한번 공을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안 움직여요. 자, 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또 요걸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 방법도 있지만 퍼팅에서는 머리를 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에 대한 움직임도 중요해요. 퍼팅을 할때 이렇게 된다든가 저렇게 된다. 요것으로 다시 또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퍼팅을 또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그립과 퍼트를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약간 탱탱한 느낌? 약간 탱탱한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할때 당기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느낌이 없겠다는 느낌이죠. 뭐죠? 탱탱한 느낌에서 스윙을 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퍼팅을. 이것을 계속 매일 밤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면 뭔가 기준이 서요. 잘 볼까요? 좋아요. 한번. 자, 이런 느낌에서 한번 퍼팅 해보시고. 자, 이거 잘 볼까요? 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것을 항상 매일 밤마다 하시는 거예요. 뭐 집에 마우스가 없어. 그러면 벨트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 벨트. 벨트를 가지고 하셔도 돼요. 자, 벨트 있죠? 벨트를 몸에다 띄워. 놓고,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갑자기 급조된 건데, 자, 이런 느낌, 조금 이상한데, 좀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자, 이런 느낌. 뭐, 그러사는데, 그러사. 자, 이런 느낌. 뭐,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말했듯이, 자, 벨트가 공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 벨트를 그냥 걸어요, 놔둬. 그다음에 몸이 움직이지 마. 움직이네요, 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요 느낌을 매일 밤마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조금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그냥 퍼터는 사실 많은 테크닉과 많은 이론과 뭐 수많은 것이 있지만 퍼팅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아시죠? 요 부분을 항상 연습하시면 됩니다.